예, 안녕하세요. 예, 그 마스크를 그죠 왜 쓰느냐면 교육청에서 강의할 때 마스크를 쓰랍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뭐 불편하면 벗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싶은데 그 해랍니다. 그래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무슨 건? 점유권 가는데 그 290페이지 그지? 290페이지인데 자, 근데 그죠? 그 점유권 290페이지 점유권인데 이러면 그죠? 그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물건 이렇게 하면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누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이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눈다, 그지? 용의물권은 세 개 있다. 그 지상권, 지역권. 자, 대답 안 한다. 자,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자, 조용. 이렇게 있는데. 자,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그 다음 점유권이 있다. 그지? 자, 7개는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점유권에서 나왔다. 그지? 7개는 어디서 나왔다? 점유권에서 나왔는데, 본권에서. 그지? 본권에서 나왔는데, 예, 점유권은, 무슨 권은? 점유권은 별도다.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손만 대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그지? 그래서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자, 이런 거 필기할 필요 없다. 예, 쓸데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점유권. 그래서 선생님 도둑놈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그래서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 다음에 본권은 정당권리.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무슨 또다? 별도.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점유권 하는데, 그럼 점유권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됐습니까? 점유권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우리는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유이론. 무슨 이론? 점유이론과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와의 뭐 관계, 요 두 개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 어디에서? 요 두 개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자, 점유이론 들어갑니다. 무슨 이론? 점유이론 들어가는데, 자, 그럼 점유이론 요거 PT 그지? 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나온다. 다시 무슨 점유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나누는데 항상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기준은 무슨 어사? 소유어사다, 그지? 자, 소유어사로서 점유하면은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어사로서 점유하면 뭐? 타주인데, 그럼 자, 소유어사로서 점유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노? 매수인, 소유자, 누구? 소유자, 그 다음 매수인, 그 다음 소유자의 상속인,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는 걸 뭐라고 정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자? 수정자.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도둑놈도 무슨 자? 자주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유어사가 없는 거 이건 뭐? 타주지. 그럼 주로 제한물권자. 아까 제한물권자, 용의물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지? 그럼 담보물권자는 유치권이나 질권은 누가?
채무자가 변제 안 할 때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 돈 먼저 챙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지? 그럼 이런 제한 물권자, 그 다음 무슨 차임? 임차임. 그 다음에 물건 맡기는 거를 뭐다? 임치라 그러고, 물건을 보호하는 사람은 뭐? 수친. 그래서 무슨 친? 수친. 이런 사람은 뭐다? 타주 점유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럼 좋다. 일단은 자주 타주는 됐지, 그지? 일단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인데? 소유 의사인데, 됐습니까? 그럼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면 뭐? 타주인데. 자, 그럼 이런 자주 타주는 뭘 가지고 결정하냐, 이게. 뭐, 소유 의사인데, 뭐를 가지고 소유 의사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냐, 이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무슨 저? 객관적 권한. 요게 중요하다. 무슨 저 권한? 자, 여기서 그럼 두 가지다, 포인트가. 무슨 저? 객관적은 어떤 걸 객관적이라노? 객관적은 제 누가 보더라도 다시 뭐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뭐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객관적 그 다음 근원은 계약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타나 있는 무슨 약? 계약.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요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자주 타주 타주다. 왜? 전세권자니까 아무리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 소유 의사로 점유해도 나타나 있는 것은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그래서 타주다. 아까 무슨 적권을 가지고 결정한다? 객관적 권은. 근데 만약에 객관적이 아니 객관적이니까 나타나 있는 무슨 권자니까 아무리 소유의사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 근데 만약에 이걸 객관적 권한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하면 뭐 소유의사니까 전세권자가 소유의사니까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하면 이건 자주 타주? 자주 이렇게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악의 무단점유 하니까 권한이 없지. 악의 무단점유 하니까 뭐 없다?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이 점유. 악의 무단점유 권한 없이 점유하면은 요것도 뭐다? 타주다 하는 게 판례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인데? 소유의사인데 소유의사이다 아니다 뭘 가지고 결정한다 빨리? 객관적 권한.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딱 문장 안에 항상 그냥 느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문장 안에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다시 문장 안에 뭐를 잡아야 된다? 문장 안에 증거. 근데 문장 안에 매수하여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뭐하여? 매수하여 매수취득하여 점유. 금방 뭐랬노? 매수취득하여 점유하면 매수가 들어있으니까 자주 타주? 자주지. 뭐 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을 통해서 내가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했다 자주 타주? 자주지. 무슨 계약이 있으니까?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 없이 아까 했죠? 악의 무단점유하면 근원 없이 점유하면 자주 타주? 타주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럼 문장 안에 항상 매수 취득하여 이런 단어가 있다.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매수. 그럼 그 매매 계약이 뭐일지라도? 무효일지라도. 일단은 처음에 점유 시작하게 된 게 뭐로 점유 시작? 매매로 점유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 취소돼도 관계 없이 무조건 처음에 점유할 때 항상 점유 개시시를 기준한다고. 그래서 문장 안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자주 타주? 자주.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문장 안에 요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나 안 그러면 정여받았다. 정여받으면 공짜로 주는 거 정여잖아요. 그지? 정여받아갖고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됐다. 자주 타주는 무슨 의사인데 소유의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적?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러면 문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근거 주로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매수하여 취득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하면 일단은 동그라미 하고 그건 자주 타주? 자주지. 근데
매수하여라는 말이 있어도 타조인 게 딱 두 개 있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런 걸 기억해야지. 뭐 하여? 매수하면은 일단은 자주 타조 빨리 자주지. 근데 매수하여 해도 타조인 게 있다.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다시 뭐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상대방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하여 취득. 매수하여 취득 이런 말로 오면 자주 타주? 타주. 몇 개? 두 개. 그것만 기억.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점유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뭐? 타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 점유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런 게 있다. 예. 무슨 점유? 직접 점유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그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어떤 게, 여러분 손 대고 있으면 전부 다 직접이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자, 세종에 있는, 근데 세종에 있는, 백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됐습니까? 소유자가 서울에서 살고 있대, 서울에. 갑. 여러분, 세종에 있는 백번지를 서울에 있는 갑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 근데 요 세종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다 말했어. 빌려줬다고. 어떻게 했다고? 빌려. 그럼 을은 무슨 점유자? 빨리. 직접 점유자. 자, 을은 어쨌든 사용하게 해줬다고, 그지? 그럼 요거는 자 무슨 차인? 임차인. 갑은 소유자로서 뭐 무슨 대인? 임대인.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본권. 무슨 권? 본권. 이거 또 이걸로 하지 말고 그죠? 이거 무슨 권자? 전세권자. 소유자를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잖아, 그죠? 이걸 무슨 권? 본권. 무슨 권? 본권. 아까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무슨 또? 별도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을을 뭐냐고 하면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한다.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고, 자 서울에 있는 갑은 서울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대는 것과 같다. 이걸 무슨 점유? 간접 점유다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지, 그지? 자, 직접 점유는 물리적으로 물건에 뭐 하고 있고 손대고 있고, 자,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손대고 있지 않지만 뭐 손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점유권이 살아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뺏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 직접 점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뺏겨가지고 직접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간접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래서 간접의 점유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간접이 살아있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 점유자는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손대고 있지 않지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어느 게 중요하다? 간접 점유가 중요하다는 거지. 별.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간접. 그럼 간접은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있다는 거, 그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요, 직접 점유자는 주로 무슨 권자? 전세권자. 예를 들면, 아까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인데,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로서 주로 뭐다? 직접 점유자는 주로 뭐다? 타주. 그럼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로서 뭐다? 자주, 그지? 그 다음에 간접은 아까 누굴 통해서?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의 점유권이 있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누굴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자,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는 거? 직접이 손대고 있지. 그래서 직접은 점유권도 있고 무슨 구제권도 있냐면 자립구제권이 되게. 도둑놈이 훔쳐가면 그 자리에서 딱 멱살 짚고 쭉사발 내고 뺏는 거, 이거를 자립구제를 한다. 예? 자립구제는 현재 현행범, 우리 범죄인 같으면 현행범에서
현행범일 때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체포할 수 있다고. 현행범이 아닌데 일반 사람이 체포하면 체포감금제로 처벌받거든. 근데 현행범일 때는 일반 사람도 체포해서 즉시 어디에 경찰관에게 어떻게 한다, 인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해 가지고 경찰관에 인도하지 않고 장시간 자기가 끌고 다녔다, 그것도 뭐 체포감금제로 처벌받는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 현행범을 일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 권리에 침탈이 있으면 원래는 누가 구제해야 되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개인도 국가한테 야 지금 다른 사람이 침해하니까 국가가 와서 빨리 구제해줘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개인도 자기가 권리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구제를 한다? 자력구제. 그래서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도 있고 무슨 구제도 있다? 자력구제. 근데 간접 점유는 이론상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력구제가 없다. 그러면 자력구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합니다. 직접은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에, 간접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자력구제는 없다. 그래서 간접은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하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직접 간접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자, 그럼 이 직접 간접하고 하나 더 하면, 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를 하는데, 무슨 자와?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서점 주인과 점원이 있다고. 무슨 주인과? 서점 주인과 점원인데, 여러분 아까 있죠? 우리가 직접 간접에서는 전세권자는 뭐 직접, 설정자는 사용하게 한 설정자는 뭐 간접이잖아요. 근데 요 서점 주인과 점원인데, 여기서는 서점 주인만 점유자라고 그러고, 서점 주인과 점원 누구만? 서점 주인만 점유자, 점유주, 점유주를 점유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점유권이 있고 점원은 손대고 있지만, 다시 뭐 손대고 있지만 무슨 권자가 아니다? 점유권자가 아니다.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이론상 무슨 권 없다? 점유권 없다.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점유권 없고,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구제에 있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보조자? 점유보조자라고 한대. 무슨 보조자? 점유. 자, 점유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무슨 구제만 있다? 자력구제. 자, 그러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는 완전히 반대지. 간접점유자는 아까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있지만 자력구제 없잖아요. 손대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점원은 거꾸로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지만? 손대고 있지만 무슨 권이 없고? 점유권이 없고 자력구제에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서점 주인만 점유자라고 그러고, 점유주라고 하고 점유자라고 그러는데, 서점 주인을 점유주라고 하는데 점유자. 그 다음에 점원은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아니고 무슨 보조자? 점유보조자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야.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금방 그랬습니까?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되냐, 그게 문제지. 다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손대게 하는 사람 간접, 손대는 사람 뭐 직접, 어떨 때는 손대고 있는 사람은 뭐 점유보조자고 손대게 한 사람은 점유자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점유자와 점유보좌는 상하지배. 무슨 지배? 상하지배, 명령복종. 그럼 민주사에서 상하지배, 명령복종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시 이렇게 넣으면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다시 뭐 고용, 지시 하면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그럼 종업원은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조자입니까?
점유보좌지. 사장만 점유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군인은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좌입니까? 점유보좌자지. 간단하게. 맞습니까? 예. 저도 이게 점유자입니까? 마이크 점유하죠. 점유자입니까? 점유보좌입니까? 점유보좌입니다. 원장님만 점유자지.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직접 간접은 어떨 때냐면, 다시 아까 봅니다. 앞에 거. 자, 요거는 직접 간접은 무슨 건?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또는 대등관계.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점유 매개관계, 대등관계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뭐, 물권 대차 임치. 다시 뭐,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점유하게 되면은 손대고 있는 사람은 뭐 직접, 손대게 한 사람은 뭐 간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손대는 사람은 뭐 직접, 손대게 한 사람은 뭐 간접.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고용 지시 하면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꼭 챙겨주시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그 다음 점유보좌는 손대고 있지만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 있다. 자력구제 있다. 근데 점유자와 점유보좌가 되려면 됐습니까? 점유자와 점유보좌자의 관계가 되려면 뭐 고용 지시 그거 내워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간접되려면 뭐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거로 한 사람은 점유하고 한 사람 점유하기 했으면 손대고 있는 사람 뭐 직접, 손대게 한 사람 뭐 간접.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했지. 그죠? 1.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 프린터 있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1. 자주 타주 소유사 객관적 권한. 다 생각 안 나도 된다. 두 번째,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지금 몇? 셋. 넷. 간다. 요거 선의 악의. 됐습니까? 무슨 점유? 선의 점유, 악의 점유인데. 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여러분, 선의라는 말은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효인 줄 모르고 샀다. 어? 선의 제3자 이러잖아. 그제 뭐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샀다. 뭐 선의 제3자 또는 선의치득 이러잖아. 그지? 선의라는 말은 뭐였다? 몰랐다. 민법은 착하다 나쁘다 없다. 그 다음 악의는 알았다. 그지? 그럼 앞으로 여러분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말 나오면, 다시 뭐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말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무조건 선의 점유도 정상 비정상? 비정상. 됐습니까? 그러면 선의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갑건데 어리 갑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다른 말로 자기 것으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요 세 개 꼭 해온다. 네 개 네 개. 그럼 문장 안에 아까 매수하여 취득하면 자주 타주 와 매수.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지. 쭉 읽어갖고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핵심 단어. 그럼 문장 안에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무슨 신? 오신. 무슨 신? 오신. 무슨 신? 오신. 다른 말로 믿을 신. 무슨 신? 오신. 다른 말로 무슨 신? 믿을 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그 다음 무슨 뭐하고? 확신하고. 이런 말로 하면 선의 점유다. 근데 자주를 물었을 때는 뭐냐면 자주냐 타주냐만 가지고 비교해야지 거기에다가 뭐를 슬쩍 집어넣냐면 선의를 슬쩍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자주를 찾아라 했는데 거기 뭐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 거기다 동그라미 OX, X지. 그건 무슨 점유지? 선의 점유지. 뭐 영역이 다르단 말이지. 한쪽은 북한 한쪽은 남한 이렇다고. 자주 물었을 때는 오직 뭐만 찾아야지? 자주를 찾아야지. 자주냐 타주냐만 가지고 판별해야지.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선의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그지? 그러면 선의 네 개 꼭 껴간다.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와 딱 들어있으면 그게 동그라미 하면서 이거는 뭐다? 자주가 아니라 뭐다? 선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누군데 갑군데 을이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하면 을은 무슨 점류? 선의 점류자다 이러잖아. 그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하니까. 그러면 을이 입증하고 갑이 이제 진정한 권리자 이걸 회복자라는 말 쓴다. 이게. 무슨 자? 회복자가 자기 거랑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데 물건 돌려주는데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 그러면 물건만 돌려주고 그럼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무슨 류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조금 있다가 했지만 선의의 점유자 뭐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 여기서 과실은 사용료를 가리킨다.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 이건 선의 점유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치? 그럼 악의는 똑같다. 갑건데 누가? 어리. 어리.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거. 이건 무슨 점유? 악의 점유. 똑같죠? 어쨌든 여기든 갑이 소지하잖아. 그치? 진정한 권리자. 그럼 갑이 입증하면 물건 돌려주는데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이면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말 넣으면은 무조건 머릿속에 빨리 무슨 정상 비정상. 자 악의는 뭐 한 거 알았고 알면서 이렇게 넣으면 뭐 악의. 그러면 아까 저 선의일 때는 선의일지라도 정상 비정상 빨리 비정상인데 어쨌든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지? 무슨 료 안 준다?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근데 악의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하는 거. 자, 지금 몇 개 했습니까? 네 개 했잖아요. 네 개 지금 4번 붙여놨잖아요. 확 집에 간다 그러면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 1. 자주타주. 소유사. 객관적. 두 번째 직접 간접. 세 번째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네 번째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프린터 있는 것만 100% 기억하면 완전히 일단은 시스템은 딱 쓴다.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 됐습니까? 살을 붙여야 무슨 풀이도 되고 문제 풀이도 되고 무슨 합격 축 합격 이렇게 하는 거지. 들었을 때 재밌다. 시험에 안 나온다.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딱.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절대로 안 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추정. 뭐의 추정? 점유의 추정. 그게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 책에 없는 거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오늘 한 거 어디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295페이지 몇 페이지? 295페이지 293 보면 제목만 본다. 293 뭐 있노? 점유 보조자. 그치? 여러분 점유 보조자 하면 머릿속에 빨리 그렇지 고용 지시 이게 생각나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점유가 어렵다. 의외로 어렵다. 시험 문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95페이지에 무슨 점유가 있노? 간접 점유. 간접, 직접 간접하면 몇 개? 세 개. 아까 뭐, 물권,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점유하면, 점유하게 한 사람은 뭐, 간접. 손대고 있으면 뭐, 직접. 그럼 간접은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그거 구제의,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런 거 쭉 있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가면, 298페이지에 제목이 중요하다. 아니, 내용 보려고 막 하면 안 된다면 내용은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럼 뭐가 있노? 점유의 태양. 선생님, 태양이 뭐요? 이런 건 물으면 안 된다. 이건 그 물으면 무식하단다, 이게. 어? 태양은 sun 이게 아니고 형태, 모습. 다시 뭐? 형태, 모습을 태양이라 한다, 이게. 점유의 형태. 무슨 점유? 자주와 타주. 아까 자주와 타주는 그럼 구별, 뭘 가지고 구별하노? 아까 객관적 권원.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른쪽 가서 3번 점유자의 자주 추정 있죠, 그지? 뭐의 추정? 자주의 추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렇게 봤잖아요, 그지?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데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는, 다시 뭐 점유 권원이 뭐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는 뭐로 뭐 자주로 본다.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그게 299페이지 점유자의 뭐의 추정? 자주 점유 추정. 불분명할 때. 뭐 할 때? 불분명할 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렵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근데 악의의 무단 점유, 권한 없이 점유 이런 말 넣으면 뭐다? 타주다. 조심해야 된다. 불분명하면 뭐다? 자주. 근데 악의 뭐 타인의 것인 줄 알면서, 아까 뭐 타인의 것인 줄 뭐 알면서 무단 점유 하면 이건 뭐다? 타주. 권한 없이 점유해도 뭐 타주. 근데 불분명하면 뭐다? 자주. 되겠습니까? 뭐 할 때? 불분명하면 뭐다? 자주. 그런 걸 잘 했는데, 그런 게 이제 한계자,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노? 일단, 제목 301페이지에 뭐가 있노? 밑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맞습니까? 예, 다 그런 거. 선이라는 말은 뭐하고? 늑자, 내게 빨 대라.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이거 나오는데.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나중에 회복자가 입증했다. 물건 돌려주는데 무슨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자, 302페이지 갑니다. 찾았습니까? 예. 옳지 않은 거. 1번 맞다. 핵심 단어 찾아라. 뭐라? 처분권한이 없다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 알면서. 아까 처분권이 없다. 매수라는 말이 있으면 전부 다 자준데, 매수라는 말이 있어도 타진 거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노하우. 어려운 거란 말이지 이게.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그냥 시험에는 쉬운 거도 쉬운 거 30개, 어려운 거 몇 개? 10개인데 어려운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그러죠. 설명할 때 30, 40, 30 이렇게 나온다. 설명할 때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뻥이다, 뻥. 이론상으로 30, 40 이것만 맞추면 60점 됩니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맞다. 맞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30, 40, 30 나오거든. 그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합격하잖아. 근데 요 10개가 문제라고. 10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 띄엄띄엄 이렇게 포진시켜 놓거든. 10개 때문에 이 어느 거 요 30% 요거 때문에 요 70%가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어렵게 보인다고. 어떻게 보인다고? 내 실력은 충분히 70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이지만 몇 개로 인해 가지고 요 30% 어려운 거 예를 들면 10개 이거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어렵게 보여가지고 멘붕이 와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떨어져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다 할 필요 없고 어려운 것도 한 10개 중에 한 3개는 맞춰야 된다. 그래야 내 멘탈이 안 흔들린단 말이지. 그 중에 하나가 요 점유권이다. 금방 아까 했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걸수록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까 했죠. 근데 딱 아까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자주 타주. 자주인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타주인 것 딱 두 개. 뭐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나오면 자주 타주. 타주. 그래서 1번 오. 굉장히 날 잘 나오는 질문이다. 그게 없으면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자주 타주? 자주. 그지? 근데 그걸 처분권한이 없다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니까 이거는 뭐다? 타주. 자, 여러분 맡겨놓는 걸 신탁이란다. 자, 맡겨놓는 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뭐? 수탁자인데 법률상 수탁자는 법률상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주 타주?
타주 무조건 꼭 기억한다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여러분 거죠. 여러분 타인의 토지를 빌려 갖고 건물 지으면 무슨 건이고 지상권이지. 그럼 타인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다 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지. 그러면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단지 건물 대신에 묘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무슨 지상권? 그러면 자주 타주 3번. 그 다음에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끊고. 자 여러분 매도인이 돈 다 받고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타주지 맞습니까? 예, 타주.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노? 3번은 아까 특수지상권 타주지 맞습니까? 예. 4번은 타주. 5번 어디 주어 찾아라. 상속한 자가 앞에 그러면 뭐 타주 점유를 상속했으면 뭐 타주, 자주를 상속하면 뭐 자주, 그렇지? 무조건 상속인은 아버지와 아들이나 똑같다. 그럼 아버지가 타주다. 그럼 아들도 뭐 타주. 근데 아버지가 타주인데 그 아들은 누구 거로 생각하고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인은 아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아버지 그대로 승계한다. 자, 근데 아버지가 타주다. 그럼 상속인도 뭐 타주지. 근데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인데 자주로 생각하고 타주인데 그럼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사망했다. 그럼 아들도 타주인데 그럼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은 아들이 그냥 그걸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점유해도 여전히 뭐다? 타주고. 그럼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자주가 되냐면은 아들이 무슨 또로 별도로 그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새로 사야 된다. 그걸 다섯 자 새로운 권은 이런 말씀이다. 다시 상속인은 무조건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 근데 상속인이 별도로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다섯 자 뭐 새로운 권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권은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타주니까 아들도 뭐다? 타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303페이지 오른쪽 갑니다. 잘 나온다, 이게. 똑같네, 뭐. 그지? 똑같다. 놀랬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오른쪽 위로 간다고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2번. 뭐에 관한 설명?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여러분 아까 점유 매개관계 하면 직접 간접 물권 대차 임치 대등.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주로 아까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자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줄 동그라미 합니다. 과실 없이 아니고 이건 무과실 추정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 맞고 2번 틀리고 어디다 동그라미 한다? 과실 없이 고개 틀렸다. 조금 이따가 한다.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임창 건물을 끊고 다시 누가 빌렸습니까? 갑이. 누가 빌렸습니까? 갑이. 임창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아니죠. 을도 간접, 갑도 간접. 다시 뭐? 을도 간접, 갑도 간접. 이걸 전전세, 전대. 다시 뭐? 전전세, 전대 하면은 간접이 두 개 생겨난다. 그래서 간접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요 뭐냐면은, 여러분 자, 요거. 갑집을 을이 임차해가지고 다시 어쨌든 누구한테 뭐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시 또 빌려주는 거 이걸 전대차라고 한다. 무슨 차인? 전차인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건 뭐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전차인. 그럼 요건 뭐 임대인도 뭐 간접, 임차인도 뭐 간접. 요건 뭐 직접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전전세. 갑집의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우리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이걸 뭐 전전세.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인? 전차인. 아니, 전전세권자. 되겠습니까? 예. 전세권자와 다시 뭐? 전전세권자 계약.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전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 뭐? 간접. 설정자도 뭐? 간접. 간접, 간접 두 개. 이렇게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중요. 짱짱짱. 그래서 3번도 틀렸다. 3번은 갑과 을 모두 간접. 병만이 직접.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이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을에게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됐습니까? 자, 을은 무슨 자입니까? 수탁자지. 수탁자는 무조건 타주. 수탁자는 뭐? 타주. 자, 근데 여러분 자, 매수취득하면 자주죠. 일단 점유하게 된 게 매수로 인해서 점유했잖아요. 근데 매수취득했는데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경계를 침범해서 점유해도 뭐로 통해서 점유했습니까? 매수. 그러면 근데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취득해서 점유하면 자주. 근데 경계를 침범했다는 거 알면서 매수취득해서 점유하면 타주. 침범한 부분. 그러면 팔린데 근소하게 침범해서 매수 취득한 사실을 뭐 착오로 점유하고 있다 하면 뭐 자주고, 근데 상당히 초과 현저하게 차이 하면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지. 그런 경우 당연히 뭐 타주. 자, 그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 항상 이 판례거든. 항상 근거를 준다고. 뭐를 초과? 상당히 토자 초과하여 매수.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요거는 자주 타주. 타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으로 들어갑니다. 뭐의 추정? 점유의 추정 들어가는데, 뭐의 추정? 점유의 추정. 아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점유하면 다섯 개 있다. 몇 개? 다섯 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연다. 점유 몇 개? 다섯 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몇 개? 다섯 개. 점유 다섯 개. 점유 다섯 개. 근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냐면 네 개 추정한다. 무조건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본다고. 무과실은 아까 했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과실 없이 점유한 거로 추정하면 OX,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자, 몇 개 추정? 네 개. 그럼 추정되는 거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반대, 자주 반대, 타주. 평온 반대, 강포, 공연 반대, 은비, 선의 반대, 악의를 누가 입증하냐면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 점유자인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 됐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점유 몇 개 있다?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네 개는 추정하니까 무조건 네 개로 본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 그 추정하는 거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뭐 반대, 타주, 강폭, 은비, 악의를 입증.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 그 만약에 무과실을 요구한다면, 무과실을 요구한다면 누가 입증? 빨리 점유자가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래서 항상 추정 나왔는데 과실 없이 점유한 거로 추정하면 OX, X.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잘 내고. 자, 그래서 다시 추정이라는 단어인데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추정되는 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 된다? 추정. 불분명한 경우는 뭐 되는 거로 본다? 추정. 추정은 무슨 직? 오, 직. 무슨 직? 오, 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어떻게 한다? 입증. 하여야 추정이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뭐? 점유. 자, 그래서 우리 요 예 들 때 많이 했잖아요. 도둑놈이 점유하면, 자, 동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등기할 때, 그지? 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상대방 이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누가 소유자? 도둑놈 하는 거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사는 점유, 부동사는 뭐 등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다 한 거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요거. 불분명하다. 아까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럼 점유자가 자주라는 걸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다? 자주.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뭐 하지 않은 한, 입증하지 않은 한 여전히 물어본다. 자주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요즘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아까, 자, 점유,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노? 점유 공부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자가 아까 입증하다가 무슨 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지. 요거. 자, 점유자가 소유자. 누가 기준? 그렇지. 점유자가 재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실패했다. 재소는 입증. 다른 말로 이건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빨리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그렇지. 여전히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고 타주로 전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요 밑에 거 하지 말고 요거만 했다. 자, 누가 기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자주.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는 점유자가 요 소유자는 무슨 방이라 한다?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 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했다.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자, 근데 여기서 갑니다.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위? 입증했습니다. 승소. 무슨 방위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입증했다고?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무슨 확정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다시 뭐?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타주로 전환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요거부터 한다. 점유자 기준 입증 실패 여전히 자주. 점유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 입증. 그럼 무슨 확정 시부터? 확정 시부터 뭐로? 타주로 전환.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점유자가 졌습니다. 요 패소 여기 빠졌다. 누가 패소했습니까?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뭐 점유자가 입증했던 상대방이 입증했던 점유자가 지면은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뭐로? 아기로 본다는 거 똑같다. 요거 점유자가 졌죠. 여기도 졌죠. 여기도 졌죠. 지면은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뭐로? 아기로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 짱짱짱.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선생님이 헷갈려요 이러면 그럼 안 헷갈리는 안 헷갈려야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죠? 아까 누가 기준? 재수했습니다.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다? 자주. 근데 어쨌든 점유자 졌잖아요. 지면은 무슨 시부터? 재소시부터 뭐로? 아기. 자주냐?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했다. 자주 타주 하면 뭐 여전히 뭐? 자주고. 재소시부터 뭐로? 아기. 그 다음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했다.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자, 판결 확정시부터 뭐로 전환? 타주. 치면은 점유자 쳤죠? 치면은 무슨 시부터? 재소시부터 아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요즘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저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그 307페이지. 몇 페이지? 맨 밑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거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점유는 여기까지에서 시험 문제 나오든지, 딱 점유 나오는데 정해졌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든지, 안 가면 금방, 이제 몇 페이지? 307페이지. 몇 페이지? 307페이지.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 요거 가지고 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개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100%.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